내 농촌의 일손 부족,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 기존의 민간 시장에만 의존해온 농촌 인력 공급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인데, 본격적인 농번기인 다음 달까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예약이 찼습니다. 그 알 속는 거 그런 건 이제 됩니까? 알 속는 것도 지금 예약이 다 됐어요. 6월 달까지 예약이 다 됐어요. 정부로부터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 저렴한 노동력 공급, 차량 지원 등의 혜택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라 하는 건 시기를 넘쳐버리면은 이 일손에 못해갖고 일을 못하고 과일을 망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가뭄에 담비를 주듯이. 이 같은 인력은행식의 체계적인 농촌 인력 지원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전국 158곳의 지역 농협 농정지원단에 농촌 인력 중개 상담 창구가 개설되는 등 근본적인 농업 인력 안정화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일손 지원을 신청하면 인력 중개센터는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근로 신청을 한 근로자, 자원봉사자를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농협은 근로자들의 인력 정보를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와 각종 교육 등도 맡습니다. 경상북도도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홍보를 우리 담당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 해소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되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빠르면 다음 달 전국적으로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